그다음에 검찰 얘기 좀 할게요.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해 일어났던 검찰의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검찰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보고 강도 높게 뭐 문찬석이나 이런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상한 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사고로 가지면 검찰이 이상한 거지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이상한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타임라인으로 싹 보면요. 검찰이 진짜 정치를 했었다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죠. 조국 장관을 공격을 할 때만 해도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따가 청와대를 연속 세번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느닷없이 캐비넷에 있던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만 봐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들을 어기고 누구가 봐도 검찰은 4.15 총선에 또 하나의 정당 역할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역할을 했죠. 그렇죠.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 이중대 역할을 해서 4.15 총선을 자기네들이 승리로 이끌어서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모조리 기소를 하고 거기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이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본인들이 탄생시켰다는 오만감에서 일어났던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뭐 의무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제 못하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청와대를 세번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검찰이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한동훈과 검언유착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살아있는 그렇죠. 권력은 수사를 못하게 막고 맞아요.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죠. 윤석열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당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떤 식이 됐건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것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서 밝혀졌던 게 부인과 장모가 엮여있는 사건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하게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끔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검찰과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들이 더 살아있는 권력이죠. 청와대를 검찰이 그것도 총선 전 2, 3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도 장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그렇죠? 어? 조국 장관의 부인을 구속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죠. 도대체 누가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검찰을 압박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이런 형태를 봐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집권 여당을 패배를 안겨서 시나리오예요. 조국 장관 말씀대로 준정당 행위를 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하려고 그랬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권위주의가 종식되면서 군부독재 시대가 종식되면서 정보 파트나 정보기관이나 군부는 사실상 민주적 통제를 받는 장치가 마련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무사나 군부의 최고 어떤 기관이었던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검찰은요,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도 그 어떤 민주적 통제 장치를 벗어나 있었어요. 그 논리가 결국은 이런 행위들이 검찰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통제를 거부한 거죠, 스스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 검찰로 전락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명박이의 개가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근혜의 개가 되고 이런 짓거리를 했었죠.
법무장관이 조국 장관이 있을 때 가족들에 대한 수사 얼마든지 법무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하거나 찍어 누를 수 있었겠죠. 안 모르는 척하고 언급 안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저는 진짜 검찰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습니까? 그냥 정치를 했죠. 지니들은 무조건 대통령 수사하고 법무장관 수사하면 그게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정치를 한 거죠. 정치하다가 본인들의 어떤 그 계획이 탄로 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채널A와 이동재 기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이 정치행위나 4.15 총선 개입이잖아요. 누구는 단 한 통화만 전화 잘못해도 난리 개난리가 나는데 327차례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럼요. 미친 거죠. 우리도 그 정도는 통화 안 하지 않아요? 매일 보고 매일 방송하는데도. 많이 해야 한 통화죠. 한 통화. 그나마. 그것도 예, 카톡. 톡도. 그렇게 되면 통화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기록은 남지만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걸린 것만 327통화죠. 그리고 전화가 몇 한두 대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저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연인들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통화 안 합니다.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두 달 동안 327차례면 한 달로 하면 160회라고 해도 그러면 30일이면 하루에 네 번씩 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둘이 사겨? 정말.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한심하죠, 여러분들. 근데 민주당의 어떤 법무장관이 누구랑 한 통화만 하면 권언유차. 그럼요. 지랄들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검찰의 권력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오늘 고흥 신임 인천지검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가 검찰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검찰 창설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병원이 리모델링한다고 환자 치료에 차질 생겨서 안 되듯이 검찰이 변화해도 국민에게 피해가선 안 된다. 민생범죄 대응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이 뭔가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같이 취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지검장 같은 경우도 역시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검찰 본연 역할을 반듯하게 수행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사단을 욕하느니까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신 분 우리가 다 박찬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는 공판부에 근무하는 부부장 검사가 한 명도 없답니다. 전주, 청주, 춘천지검, 미디어 제주의 보도인데요. 공판부 강화하겠다는데 거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인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뭐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한 특수강간, 강간 혐의로 구속받던 40대 중국인이 풀려나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지검장 스스로도 권력이 되고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윤석열 패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검으로 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통당이 방통법 위반 그리고 항상혁 방통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기어이, 예. 이유가 권경애 씨와 전화통화 한 번 한 거. 그것도 시간 잘못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것도 증명했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랑 전화 한 통화 했다고 고발 나갑니다. 327통화 한 사람은 뭐 국가 전보겠나? 이게 권언 유착이면 검찰과 언론이 327통화를 하면 이건 거의 국가 내라는 모자라. 전화 한 통화 했다고 고발하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우리가 받아 쳐줄 때는 받아 쳐줘야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보도 개입했던 이정현. 네. 자기네 당 출신에. 이정현 의원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권언 유착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창피해요. 방송통신위원회법, 직권남용 위계하던 업무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사례를 고발장에 같이 넣을 정도면 이분들은 양심이면 진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요즘 추미애 장관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새로운 신임 검사장들한테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검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국민을 쳐다보는 검찰이 돼야 되지 정권을 쳐다보는 검찰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강력하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길들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럼요.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찔리니까 못하죠. 정확하게. 근데 검사장들에게 정과 투자자본은 해바라기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때보다 검찰이 자유롭고 진짜 검찰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끔 풀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이 이제는 조중동과 놀아나면서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님 정말 그 강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 진짜 단 하나도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되셔가지고 인사나 어떤 특히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메시지 싸움이 제태더라고. 거기다가 소설 쓰시네 이렇게 뜬금없이 싹 뭔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없어요. 미리 예고하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무슨 뜻이하다 그 다음날 행동하고 그리고 벗어나는 것보다 늘 크게 말은 아끼면서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액션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정말 커요. 맞아요. 그게 든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언론을 이용해서 추 장관을 뭐 탄핵하고 뭐 까불지만 추미애 장관 그냥 오선 아니거든요. 메시지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네. 그 지금 막 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조중동은 뭐 검찰 내부가 반발 기류가 있다. 다 개소리예요. 검찰 내부가 오히려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한테 밀려갖고 진짜 2,300명 중에 2,200명, 2,300명의 검사들 중에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 많아봐야 200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400명은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속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요. 윤석열 올 것이 왔다. 지 사람들만 챙기고 특수부만 무슨 검사의 꽃이냐. 라고 하는 불만들이 이제 폭발해갖고 오히려 사실 윤석열은 자기가 특수부의 선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가 특수통만 우수한 인재다. 어? 특수통만이 정의를 갈구한다. 맞지 않는 소리죠. 모든 검사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서는 누가 뭐 우수하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진짜 우수한 검사들은요.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가 되겠죠. 정권을 바라보는 검사들은 정치검사찰에 불과하겠죠. 누가 봐도 특수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사자는 스스로들이 인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인재가 아니죠. 오히려 정치를 해야 될 분들이 특수통에 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려고 거기에 간 건지 거기 가 있다 보니 정치를 하는 게 모르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거예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자체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 따라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검찰에 대해서 수사가 안 돼 있고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한동훈과 이동재라는 이런 엄청난 증거가 나오는데도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수사한다. 이거 얼마나 국민이 더 두고 보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작년 최성희를 9월에 조사했는데 고발이 얘기하다. 아니 고발인 조사도 못 받았어요 저희는. 그 정도만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